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은 재산세입니다. 그죠? 180조. 재산세. 재산은 보유세죠. 그죠?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다. 그죠? 요 재산세의 특징 하면은 요거는, 예, 보유세다. 그죠? 보유.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죠. 이거는 고지서가 발부되죠. 그죠? 특징이 고지서. 대장을 보고 과세한다. 그죠? 대장세를 하기도 합니다. 대장과세다. 과세권자가 그 과세 대장을 보고 과세한다. 그죠? 대장세. 그래서 이거는 고지서가 발부된다. 그죠? 납세 고지서. 그래서 보통 징수다. 요거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죠. 그죠? 보통 징수다. 이랍니다. 특징이다. 그죠? 재산세. 그 재산세고 교재는 180쪽입니다. 재산세 개요. 우리 재산세라는 거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다. 그죠? 자, 요 재산세에 대한 개요를 제가 한번 적어볼게 보세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세금 내야 되죠. 납세 의무자다. 납세 의무자, 바로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이 세금 낸다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자다. 이 사람이 내는 세금, 재산세. 모든 세금은, 그죠? 재산의 가액 얼마짜리냐?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뭐 2억짜리다. 여기에 내는 세금, 그죠? 요걸 뭐라 부르죠? 과세 표준, 요거는 세율, 그죠? 모든 세금은 과표, 얼마냐 계산하는 거 여기에서 합니다.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여기 재산세, 알겠죠? 뭐 금액이잖아, 그죠? 금액에다가 세율, 알겠죠? 요 재산 가액이다. 요래 내는 세금인데, 요거는 지방세다. 그죠? 대표 지방세죠. 지방세인데, 시, 군, 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시군 구세라 이랍니다. 알겠죠? 시군 구에서 부과한다. 재산세를. 요런 세금을, 예, 과표이고, 그죠? 요런 세금 우리가 고지서가 발부되죠. 그죠? 보통 징수. 요 징수할 때 우리 항상 기준날이 언제죠? 매년 6월 1일. 알았죠? 6월 1일. 납기는 언제죠? 7월달과 9월달. 일기, 1년에 두 번입니다. 그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요래 내죠. 그죠? 1년에 두 번 내는데, 내는 요게, 7월달에는 주택은 반반씩 낸다. 주택분 재산세는 2분의 1씩 이래 따로따로 냅니다. 2분의 1 내고. 여기는 건축물, 선박, 그리고 항공기. 여기는 토지. 예, 여기 재산세다. 그죠? 그 재산세라는 거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고지서가 발부된다. 그죠? 요거는 보통 징수다. 납세 의무자에게 그 과세 세무서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다. 알겠죠? 고지서를 발부한다.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는 특징. 요거는 시군구에서 징수한다. 시군구세. 알겠죠? 적어놨잖아. 그죠? 보유세다.
물론 보통 세죠, 그죠? 보유세다, 뭐 대장세다, 뭐 특징이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물건 소재에서 보관한다. 그 대표적인 물세죠, 그죠? 물세. 그리고 여기 예외가 있다. 요 물세와 인세의 성격이 있다. 우리가 집을 만약에 요래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래, 3주택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 집이 1억짜리고, 요거는 2억짜리고, 3억짜리다. 갑이라는 사람이 요 집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 재산세를 부과할 때, 요 주택별로 따로따로 요렇게 계산할까요? 아니면 요걸 금액을 합해서 6억에 얼마 요렇게 합산과세할까요? 따로따로 합니까? 합산합니까? 주택은? 요래 합산할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세 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 요 집값을 합해서 요래 계산할까요? 따로따로 할까요? 따로따로 합니다. 이게 주택별로. 그 요게 주택. 주택이라는 재산이잖아. 그죠? 물건별로. 그 요건 이제 재산, 주택이라는 요 주택별로 과세한다. 그래, 요걸 뭐라 하죠? 물세이랍니다. 물세. 물건 중심으로 과세한다. 물세라 하고. 만약에 갑이 여기에 세종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죠? 이렇게. 1억짜리 여기 땅, 2억짜리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죠? 토지는 합산할까요? 따로 할까요? 토지는 이렇게. 요래 하면 합산과세합니다. 아셨죠? 땅은. 그냥 땅은 이제 사람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과세한다. 그래서 요 사람 중심은 인세라 이랍니다. 인세. 그 요거는 아, 재산세는 물세인데 토지는 무슨 세다? 인세다 이랍니다. 알겠죠? 인세. 요거는 물건 소재지에서 과세한다. 그 물건이 있는 곳이죠. 물건 소재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죠? 물세. 알았죠? 여기 이제 재산세입니다. 그죠? 그 여기 이제 우리 한학생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죠? 요 재산 소유 저기 나왔죠. 그죠? 요게 바로 뭐냐?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대표적인 주택. 그리고 건축물. 그리고 선박, 항공기, 그리고 토지다. 그죠? 요게 재산세 과세 대상 다섯 개. 알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한 번 더 시작.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알겠죠? 요게 과세 대상. 그런데 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다. 그죠? 납세 의무자는 항상 요날 현재 소유자입니다. 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다. 6월 1일 요 과세 기준일이죠. 그죠? 이날 현재 소유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 이 사람이 바로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이 재산세 내야 되죠. 그죠? 납세 의무자다. 그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세금 내야 되는데 만약에 5월 31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다. 그죠? 5월 30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이날 현재 소유자 누구죠? 을이죠. 그죠? 을이 세금 낸다. 그죠?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 아셨죠? 6월 2일 날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죠? 갑이 을한테 팔았다. 그 이날 현재 누가 내야 되죠? 누구 거죠? 갑이잖아. 갑이 내야 돼. 만약에 이날 잔금을 주고받았다. 6월 1일 날 잔금을 주고받았다면은 이날 현재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죠? 요 납세면 누구죠? 을. 맞습니다. 을입니다. 알겠죠? 을로 납세무자를 한다. 요건 알겠죠? 그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무자인데, 그럼 만약에 5월 30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갑이 을한테 우리가 팔았다는 거는 잔금 받았다. 그죠? 잔금 받은 날이 매매일입니다. 항상 이날 우리가 사고 팔았다는 잔금 주고받은 날, 만약에 등기를 먼저 하면 이날이 매매일이죠. 항상 요 날이 먼저다. 알겠죠? 잔금 지급일인데 요걸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여기 매매일이다. 그런데 이제 잔금을 주고받았다. 그죠? 만약 등기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 갑이 을한테 팔았잖아. 그죠? 팔고 잔금을 다 받았는데 아직 공부상에 명의 이전이 안 됐다. 그죠? 등기부 상에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됐답니다. 그러면 실제 소유자는 누구죠? 실제는 누구죠?
어리잖아, 그죠? 이 사람이 사실상 소유자인데 지금 대장에 공부상에는 누구로 되어 있죠? 갑으로 되어 있죠. 이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럼 공부상에는 갑으로 되어 있고 실제는 어리다, 그죠? 이때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 소유자 서로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누가 되죠? 응? 적어놨잖아. 원칙이 누구? 이 사람, 이 사람. 이 공부상 소유자와 실수에 다를 때는 원칙이 누구다?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사람, 이 사람. 알겠죠? 이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그죠? 뭐냐 하면 우리 최선생은 여기 고의서가 발부되죠, 그죠? 그럼 고의서가 발부된다는 것은 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대장이 누구로 되어 있죠? 갑으로 되어 있잖아. 이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죠? 모르잖아, 이 사람. 이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재산세는 자진 신고 납부가 아니고 세금 고의서를 발부하잖아, 그죠? 그럼 고의서 발부할 대상이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한테 어떻게 발부하죠? 아,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재산세라는 거는 과세권자가 징수하는 거잖아. 우리가 세금 내는 게 아니고 고의서가 와야 우리가 내지. 그럼 이 고의서를 누구한테 발부해야 돼? 이 사람 발부해야 되잖아, 그죠? 이 사람 알 수 없잖아. 대장을 보고 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신고하랍니다. 6월 1일부터 요 10일 사이에 누가 누구를 신고해야 되죠? 갑이 을을 신고해랍니다. 나는 을한테 팔았으니까 요 을한테 고에서 보내고 을로부터 세금 받으세요. 요걸 신고해요. 신고. 명의변경 신고. 등기하기 전에. 알겠죠? 요 신고는 간단합니다. 그 민원실에 가서 명의변경 신고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요 고에서를 발부해 주는데 그러면 신고를 만약에 안 했다. 안 했다. 안 하면 누구로 되죠? 갑이지. 그렇잖아, 그죠? 이 사람을 신고 안 하면 이 사람이 납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그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죠? 언제? 그렇지, 신고 안 했을 때. 알았죠? 신고 안 하면은 공부상 소유자 이 사람 되어버리잖아. 알겠죠? 또 만약에 이 사람도 지금 현재 알 수가 없다. 이 사람도 알 수가 없답니다. 마 두 사람도 하면 이름이 잘 없겠지만은 행방불명이다, 그죠? 두 사람 다 행방불명이라든가 또는 다툼이 있다. 소유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 알 수 없답니다. 과세권자 입장에서. 알 수 없다. 그럼 누구한테? 예,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 임차인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겠답니다. 그 이 사람은 주인한테 연락해 주면 되겠죠, 그죠? 예, 자기가 계약을 맺은 주인한테. 그래서 또 사용자,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임차인을 말합니다. 임차인. 임차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때는 언제죠? 방금 언제라고 그랬죠? 둘 다 몰 때라고 그랬잖아. 요걸 요래 표현합니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다. 요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이 말은 둘 다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둘 다 모르면 누가 된다? 사용자. 자, 다시. 원칙은 누구?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하면 누가 되고?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이 불분명하다 하게 될랑? 사용자. 아셨죠? 세 사람. 또,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공유 재산. 또, 요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다. 상속. 그 상속 재산. 또 세 번째는 신탁 재산이다. 그죠? 맡겨놓은 재산. 그리고 문중 재산이 있죠? 종중 재산.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는 우리가 특수한 재산이다. 그죠? 네 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공유 재산, 상속 재산, 신탁 재산, 종중 재산. 네 가지. 좀 특수한 재산이잖아, 그죠? 만약에 이런 집이 하나 있는데, 요 집 소유자가 갑을 병 세 사람입니다. 투자를 세 사람이 했는데,
갑은 50% 투자했고, 을은 30% 투자, 병은 20% 투자했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요 집에 대한 재산세가 10만 원 나왔다. 요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각자. 그죠? 갑은 얼마? 5만 원. 을은 3만 원. 병은 2만 원. 요걸 뭐라 부르죠? 지분. 각자 그 지분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자다. 그럼 누구를 하죠? 지분권자. 알았죠? 그래서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죠? 요거는 지분권자. 각자 이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그죠? 지분권자. 다음에는 상속. 요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다. 돌아가셨다. 그죠? 사망. 그럼 사망했다면 당연히 상속인이 세금 내야 되겠죠, 그죠? 그 상속받은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아직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다. 상속인이 결정 안 됐답니다. 그러면 누가 되죠? 그렇죠. 주된 상속자. 예. 누구라 그랬죠? 주된 상속자. 따라 시작. 주된 상속자. 알았죠? 주된 상속자다. 그 상속인이 결정 안 됐다. 주된 상속자. 그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 그럼 주된 상속자 누구죠? 예? 네? 뭐 배우자는 맞는데 남편 돌아가셨다 그죠? 여기 이제 배우자 맞죠 그죠? 이제 자식이 그 남편 돌아가셨으면 이 사람이 주된 상속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배우자 하면 안 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상속받을 법정 지분은 자식 얼마죠? 1이잖아요. 그죠? 1. 여기는 얼마? 1.5죠. 그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근데 만약에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다. 없다. 그럼 누가 되죠? 장남이 아니고 연장자. 나이 순서. 알겠죠? 그래서 주된 상속의 순서는 그 법정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그 지분이 많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 있다. 그죠? 그럼 누가 된다? 연장자. 나이 순서. 이 사람 나이 순서입니다. 장남이 아니고 알겠죠? 나이 순서가 된다. 이 사람이 주된 상속자다. 다음에는 신탁재산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재산을 맡겼다. 신탁. 그 이 사람은 신탁자죠, 그죠? 위탁자 또는 신탁자라 하고 이 사람은 수탁자다. 그런데 지금 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놨죠. 신탁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다. 그럼 갑의 소유권이 을로 넘어가 있다, 그죠? 신탁재산인데. 그럼 요 재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죠? 실제 주인은 갑이잖아. 이 사람이 사회상 소유자 맞죠? 그죠? 공부사는 누구로 되어 있죠? 을이잖아. 을이 맞죠? 그런데 그럼 요 재산에 대한 요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누가 내야 될까요? 갑이 낼까요? 을이 낼까요? 예, 을. 을이 맞습니다. 알겠죠? 을. 수탁자라 그랬잖아. 그죠? 과거 이 사람이 이제 과거 70년 동안 이 사람 내왔습니다. 3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알겠죠? 그 3년 전에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된다. 법을 바꿨습니다. 개정되었으니까. 그 전에는 이 사람 당연히 내야 되지. 주인이 내야 되지. 그 내는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 때문에 요 수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했다. 알겠죠? 3년 전에 바뀌고 시험이 3번 나왔습니다. 요거. 알았죠? 신탁자 나오더라도 항상 누가 된다? 수탁자. 기억하세요. 그럼 요 신탁자는 수탁자다, 그죠? 알았다, 그죠? 문중재산 있죠? 종중재산, 종중재산은 그 대표자, 알겠죠? 그래서 그 대표자를 우리는 공부상 소유자다, 종성이죠, 그죠? 그 공부상의 그 대표자다, 여러분. 공부상 소유자, 이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도 남았습니다. 그죠? 채비지. 뭐, 채비지 보리지 나오죠. 그죠? 요 채비지 소유자, 땅주인 누구죠? 채비지. 사업 시행자. 그렇죠.
이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다. 알았죠? 요거 있죠, 그죠? 국가기관과 2년 이상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죠? 국가기관과 요 연부라는 거는 2년 이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그죠? 대금 결제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에 그 물건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면 요 사용하는 사람이 세금 내세요. 그 사용하는 사람 이름이 뭐죠? 요 국가 기관으로부터 연부 매매 계약을 맺고, 그죠? 그 기간 동안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요 사용하는 사람이 수익을 얻잖아. 이 사람 세금 내랍니다. 이 사람 이름 뭐죠? 그렇지. 매수 계약자. 매매 계약을 맺은 자니까 매수. 알았죠? 매수 계약자라 한다. 아,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다. 알겠죠? 재산세에서는 이 납세 의무자 이 시험 잘 논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원칙은 누구죠? 사실상 소유자다. 그죠? 신고 안 하면 누구죠?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귀속을 알 수 없다 누구? 사용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 신탁재산은 수탁자, 종중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채비지는 사업시행자, 국가연부무상 매수계약자. 다시 원칙은 누구라 그랬죠?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하면 누가 되고?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사용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상속재산, 신탁재산, 종중재산, 공부상 소유자, 채비지는 사업시행자, 국가연부무상 매수계약자. 아셨죠? 여기는 납세의무자다, 그죠? 다음에는 재산세 과표다. 재산세라는 거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가지고 있다. 요 집에 2억짜리면은 요 2억에 대한 요 세금이다. 그죠? 요걸 우리가 과세표준, 요거는 세율, 과세표준이다. 요게 뭐죠? 주택가액이잖아. 그 재산의 값이다. 그죠? 예, 따라서 요 재산세 과세표준이라는 거는 그 재산의 가액이다. 재산값. 주택값. 건축물 값. 요 가액이라는 건, 요 금액은, 우리가 항상 요 금액이 있죠. 요 금액은 그러면은 실거래가냐.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요 시가 표준액으로 할 거냐. 요게 두 가지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잖아. 그죠? 실거래가로 할 거냐, 시가 표준액이냐. 요거는 실거래가 약 70%. 요거는 정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기본 자료죠. 그죠? 70% 정도 정해놨는데, 그럼 요걸로 할까요? 요걸로 할까요? 예, 요겁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마다 실거래가 조사를 못 하잖아. 요걸 한다. 알겠죠? 시가 표준액이다. 따라서, 그럼 재산의 가액이라 하는 거는 요거는 시가 표준액이다. 그죠? 그 각각 물건에 대한 시가 표준액인데, 요 시가 표준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은 몇 프로만 한다? 주택은 몇 프로? 60%. 건축물은 몇 프로? 70%. 선박은 100%. 항공기도 100%. 토지는 몇 프로? 70%. 그 토지와 건물은 70이고 주택은 60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뭐라 부르죠? 요걸 뭐라 부른다? 60%, 70%를? 응? 공정한 시장 가액 비율. 알겠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다. 자, 시작.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래서 그 요 그러면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는 것은 요거는, 그죠? 주택은 60%, 토지는 70%, 건축물도 70%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0% 할 수 있다. 그죠? 여기에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20% 할 수 있다. 알겠죠? 주택은 60, 토지는 70, 건물도 70이다.
그래도 요거는 뭐 할 수 있다니까. 요거는 실제 하는 건 없습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또 주택은 60%, 토지는 70%, 건물은 70%다. 그죠? 그 선박과 하고는 100%죠. 100% 이상은 많아잖아. 그죠? 요거는 뭐 없다 해도 관계없죠. 1이니까. 그죠? 그 선박과 하고는 없다. 자, 그럼 요 하나만 더 볼게 보세요. 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뭐죠? 주택의 시가 표준액. 개별, 그렇지, 그렇지. 개별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을 한다. 알겠죠? 그럼 아파트는 뭐라 하고? 그렇지. 공동주택 가격. 요 말 뜻이 뭐죠? 개별 주택 가격이다. 공동이라 하는 말은 그 건물, 그죠? 주택이 있다. 있으면 요 토지하고 요 합한 가격이다. 그죠? 여기, 여기. 합한 요 가격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개별 주택 가격을 한다. 알았죠?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했다. 요거는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 합한 금액. 알았죠? 개별 주택 가격을 한다. 그럼 토지는 뭐라 하죠? 시가 표준은 뭐죠? 그렇지. 공시지가. 그 개별 필지별 공시지가라 한다. 요거는 공시지가. 그죠? 주택은 요래 부르고. 건물은 뭐라 하죠? 건물의 시가 표준액? 요거는 건물이라 합니다. 알겠죠? 건물은 그 기준가액이 있죠. 그죠? 기준가액에다가 건물마다 그 구조 있죠? 구조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건물의 그 위치, 그리고 건물의 잔존가치율, 그걸 잔가율이라 합니다. 하고, 그리고 가감산 특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그 건물마다 구조가 다 다르잖아, 그죠? 그 건물은 기준가액에다가 그 건물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 또 용도, 위치, 건물의 그 잔존가치율, 특례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준가격, 구조, 용도, 위치, 잔가율, 특례. 그 건물의 그 기준가액이 보통 이제 이 작년 우리가 요거 매년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기준가 한 1제곱미터에 한 60만원 정도. 요래 본다. 그 1제곱미터에 한 60만원 보고, 요 구조 있잖아. 그죠? 구조에 따라서, 만약 구조가, 이런 구조죠. 그죠? 만약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요걸 기준 잡아가 100%. 1이잖아. 그죠? 근데 이거보다 이제 강도가 좀 강한 거 있잖아. 철구조 같은 거. 그러면 110%. 또 뭐 시멘트 구조라면 90%. 요렇게 정해놨습니다. 용도는 우리 단독주택을 100% 해놓고, 아파트는 110%, 축사 같은 거는 뭐 40%다. 이렇게 정해놨죠. 그죠? 예. 요 위치는 뭐냐 하면은 건물이, 요거는 위치라기보다는 우리 법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요 건물의 토지 가액이 요게 1제곱미터에 80만원에서 120만원 하는 걸 갖다가 100% 잡고는 요거보다 올라가면 110%, 내려가면 90% 잡아놨죠. 그죠? 여기 100% 기준 잡았다가 올라가는 거는 90%, 110% 또는 뭐 90% 이런 식으로. 그죠? 요게 뭐냐 하면은 잔가율 그랬죠. 요 건물을 우리가 만약에 50년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20년이 지났다. 그 앞으로 남아있는 게 30년 남아있잖아. 그죠? 50년 사용할 수 있는데 20년이 지났으면 30년 남아있죠. 그죠? 30년은 전체 몇 프로죠? 50년에? 5분의 3은 몇 프로? 60%. 이걸 잔가율이라 합니다. 잔가율. 응? 그리고 가감산 특례라 하는 건 이게 뭐냐 하면은 건물은 몇 층짜리냐, 뭐 10층이냐, 5층 이상이냐, 또 전체 연면적이 뭐 몇 평 이상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준 거가 가감산 특례라 이랍니다. 이렇게 정하는데, 요걸 묶어서 우리 그냥 이래버립니다. 요 시가 표준액이다, 요렇게. 요거는 이제, 그죠? 일일이 열거를 안 하고 그냥 이름 아닙니다. 보통 건물은 그냥 시가 표준액이다. 그 시가 표준액이 이런데, 요런 거는 뭐 그냥 한 번 정도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아, 건물은 기준가에다가 요래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요걸 일일이 읽을 안 하고 그냥 요래 표현해 버립니다. 시가 표준액이다. 그럼 요건 알아야 되겠다. 그죠?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이고 토지는 개별 공시가, 건물은 시가 표준액.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요렇게
재산세 과표다 됐죠. 다음에 이제 요 세율이다 그죠? 뭐 재산세 세율 구조. 그럼 이제 세율은 다시 저기 보시면은 우리 주택과 건축물 그리고 선박 항공기 토지인데 요 주택은 0.1에서 0.4% 4단계로 되어 있다. 0.1에서 0.4 건축물은 0.25 요 선박과 항공기는 0.3% 이렇게 요게 표준세율이죠. 요 표준세율에다가 요게 이제 우리 재산세 표준세율인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50% 할 수 있다. 그러면 탄력세율에 우리 중과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그죠? 요걸 우리는 중과세율이라 합니다. 중과세 한다. 그게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 사치성 재산. 여기는 뭐가 있죠? 별, 골, 오, 선, 주. 그죠? 요 세율이 얼마냐? 별장은 4%, 요거는 4%, 골프장도 4%, 오락장도 4%, 요 선박은 5%입니다. 고급주택은 중과세 안 한다, 그죠? 요거는 중과세 없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6억이 넘으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중과세 안 한다. 그러면 고급주택도 얼마? 0.1에서 0.4다. 모든 주택은 전부 이거다, 그죠? 0.1에서 0.4%다. 요게 중과세 부분이다. 요거는 그럼 중과세 안 한다, 그죠? 0.1에서 0.4%. 두 번째. 수도권의 서울 지역입니다. 그죠? 수도권의 공장.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은 중과세하고, 세 번째는 시 지역 내에 소재하면서 용도가 주거 지역 안에 있는 공장이다. 공장.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요거는 일반 표준세율의 5배를 중과세한다. 5배. 요거는 2배 중과세다. 요 5배는 5년간만 5배 중과세. 알았죠? 5년간. 그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5배 중과세다. 표준세율의 2배. 그럼 요거 지금 물건이 뭐냐면 공장이잖아. 그죠? 공장입니다. 그죠? 공장은 그러면 표준세율 몇 프로죠? 어디에 들어가죠? 공장. 요거잖아. 여기에 5배. 알겠죠? 얼마? 그럼 얼마죠? 1.25%. 여기 두 배는 얼마죠? 두 배는 0.5% 되죠. 세율로, 그죠? 0.5다. 요게 중과세다. 그러면은 표준세율 중과세 다음 뭐가 있다? 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 이건 비과세 규정이다. 요 비과세는 첫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거, 요거 관세 안 한다. 두 번째, 임시 건물이 있죠.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런 거. 임시 건물은 관세 안 합니다. 그죠? 또 세 번째는 선박인데, 요 선박 중에서 소형 선박이 있죠. 그죠? 조그마한 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연락하는 배입니다. 그죠? 전마선. 물건 실어나는 배 같은 거. 또는, 구조선 있죠. 구조. 또, 불 끄는 배, 소방선이랍니다. 요런 배 같은, 이런 등등. 요런 조그만 배는 과세 안 하겠다. 그 다음, 네 번째, 금년 중에 철거 예정되어 있는 건물, 요런 건축물. 요런 거는 과세 안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로, 뭐,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 요런 거는 과세 안 한다. 그럼 이제 요 표준세율은 요거고, 요거 중과세율이다. 그죠? 요거는 과세 안 한다. 요런 거는 이제 세금 부과해야 되죠. 그죠? 요건 세금 안 되잖아. 비과세고. 요걸 언제까지 내느냐? 6월 1일 기준해서 7월 달과 9월 달인데, 7월 달에 내는 거는 주택의 2분의 1 반반씩. 그죠? 요기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달.
토지는 9월 달인데 요 주택은 반반 낸다고 반반 내는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은 20만 원 이하면은 요거는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 7월 달에 20만 원 넘으면은 반반 부과하고 20만 원 이하면은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요게 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개요고 그다음에 두 개 요게 이제 추가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는 상한제가 있어요. 그죠? 요거는 작년에 냈던 세금의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요게 기본이 50%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냈던 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알겠죠? 50%. 그런데 요 주택인 경우는 요거는 금액에 따라서 만약에 주택의 가액이 3억 이하라면은 요거는 작년에 냈던 세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3억을 초과하고 6억 이하. 6억 이하라면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주택의 가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초과할 수 없다. 요게 상한제. 상한제. 그럼 주택 외에 토지나 건물은 50%고 주택만. 알겠죠? 3억 이하는 5%, 6억 이하는 10%, 6억 초과는 30%다. 요게 상한제다. 그죠? 그리고 요 재산세는 또 하나 특징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은 요거는 물납할 수 있다. 물납도 가능하고 또 분납도 가능하다. 그죠? 물납과 분납이 가능한데 요 물납할 수 있는 조건은 납부할 세금이 얼마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죠? 아니, 얼마 아니지. 얼마? 천만 원. 예, 요 물납은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분납은 얼마 초과할 때? 요건 얼마? 500만 원. 요건 500만 원 초과. 그 물납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 요 분납 기간은 얼마? 두 달입니다. 알겠죠? 두 달 동안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그 여기 하나 더 알아야 될 거는 요 분납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죠. 그죠? 요 법규정은 뭐냐 하면은 천만 원, 우리가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 초과에 분납할 수 있고 천만 원 초과했다. 천만 원 초과하면 최대 50%까지만 분납할 수 있다. 세금이 천만 원 이하면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만약에 납부할 세금이 800만 원이다. 그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300만 원. 그죠? 천만 원 넘었다. 1200만 원 납부할 세금이다. 그러면 최대 얼마? 600만 원. 50%까지만 분납할 수 있다. 요게 분납할 수 있는 금액. 물납과 분납. 그죠? 이건 상한제. 물납 분납이다. 자, 책을 한번 보세요. 예, 거기 보면은 180쪽에. 거기 보면 재산세 개요 나오죠. 그죠? 아래. 180쪽입니다. 재산세 개요 그리고 아래고 개요 한번 읽어보시고 특징 1번 재산세는 보유세다. 그리고 과세기준을 현재 납세모 성립한다. 그죠? 과세기준일이 언제죠? 6월 1일. 그리고 3번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물세다. 물세인데 물세. 그런데 대표적인 물세인데 토지는 무슨 세? 인세. 토지는 인세다. 그죠? 물세 종류지만 물세 우리가 원칙은 물세인데 토지 부분은 인세 성격도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재산세는 보통징수다. 그리고 보통징수를 하니까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요거는 납기를 가지 세금 안 냈다. 요거는 가산세가 아니고 뭐가 부과된다? 가산금. 그죠? 가산금이 부과되죠. 가산금. 그리고 5번 재산세는 납세무자 편의제도인 물납제도와 분납제도가 있다. 물납은 천만 원 초과, 분납은 500만 원 초과할 때. 그리고 6번 재산세는 현행 부과 원칙에 따라 공부상 현황과 사회 현황에 서로 다르다. 그건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죠? 우리 세부는 전부 사실과세라고 그랬죠. 그죠? 사실과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요런 만약에 그죠? 이런 밭이 있다. 밭. 밭. 이 밭이 있는데요. 밭에다 집을 못 짓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집을 하나 지었다. 이 집은 뭐 하겠죠? 요런 무허 건물을 지었다. 그 밭에다가 집을 짓고 삽니다. 그죠? 그 요 밭이, 여기 밭이지만 실제 요거 공부상에는 밭인데 실제 용도는 주택의 토지잖아. 뭐가 돼 있죠? 대지잖아. 대, 대. 그죠? 그 세금을 부과할 때 공, 이게 요거만한 밭, 즉 농지로 볼까요? 대지로 본단 말입니까? 대시 사실상 현황 과세로 과세겠다. 요거를 세금 내라 이겁니다. 알겠죠? 다음에는 7번 재산세는 소액 징수 면적에 대해 2천원 미만이죠. 그죠?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제도 있다. 방금 세부담 상한 했죠. 그죠? 주택은 3억 이하는 몇 프로? 몇 프로? 5%. 6억 이하는 몇 프로? 10%. 6억 초과는 30%를 한도로 한다. 그리고 과세권자. 과세권자는 시군 구다. 그죠? 시군 구. 다음, 182쪽에 납세 의무자. 1번. 원칙은 누구죠? 사실상 소유자. 그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2번.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 양수 매매가 됐다. 매매가 됐다면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매매가 됐다. 납세면 누구? 양수인. 을이다. 그죠? 을. 을이 납세 의무자. 오늘 알겠죠? 그죠? 아래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공유재산 나왔습니다. 공동소유재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다? 지분권자. 그리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그랬죠. 그죠? 주택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요 말하자면은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죠? 요 토지 소유자는 만약에 을이고 건물은 갑이 소유자다. 서로 다르다. 그죠? 다르다 하더라도 요 갑과 을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요걸 합산한 금액, 즉 말해서 요걸 뭐라 부른다 그랬죠? 개별 주택 가격에다가 이 개별 주택 가격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요 산출된 세금을 요 갑과 을로 안분한다. 알겠죠? 소유자 다르다 하더라도 만약 공동 소유하고 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요런 식으로 개별 주택 가격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그 산출된 세금을 갑과 을에다 나누어 준다. 이걸 문제에서 요게 여기서 만약에 건물은 갑 따로 계산하고 을 요 토지를 따로 계산하면 한번 틀립니다. 알겠죠? 요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걸 합산한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가액, 요 가액에다가 세금을 징수해서 요 세금을 계산해서 요걸 나눠준다. 알겠죠? 다음에는 동그라미 4번 오른쪽에 신탁법이 나와있다. 그죠? 동그라미 4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이다. 납세면 누구라 그랬죠? 수탁자. 수탁자. 아래 내려가서 또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이 되었는데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때 누가 되죠? 공부상 소유자. 알았죠? 다음 뒤로 가보세요. 2번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다. 누가 납세 의무자죠? 주된 상속자. 그 주된 상속자 순서 나와 있죠. 그죠?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그 높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다. 3번에 종중재산 나왔다. 그죠? 종중재산의 납세자 누구? 공부상 소유자. 네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을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입니다. 연부. 그죠? 2년 이상.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누구죠? 매수 계약자. 그리고 5번에 가면 사업 시행자가 나왔네요. 그죠? 사업 시행자 나왔다. 무슨 땅? 채비지. 또는 보루지. 알았죠? 채비지 나온다.
그럼 6번 사용자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나오죠. 그죠?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다. 그죠? 그때는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납세 관리인에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예, 뒤로 가 보세요. 그거 보면은 186쪽에 거기 납세 의무자고 시험에는 어떤 문제냐, 그죠? 하나 볼게요. 보세요. 1번 첫째 문장 보세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재산의 과세 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그죠? 2번 소유권의 이전을 인하여 재산세 대장에 등기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 안 했다. 누구죠? 공부상 소유자. 3번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다. 그때 누가 되고? 사용자. 4번 국가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이제 납세는 누구? 매수계약자. 5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 안 했다.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자에 따라 납세물 진다. 아니죠. 누구죠? 주된 상속자. 틀렸잖아. 그죠? 답 5번이다. 이런 시험이 이래 나옵니다. 다음, 제 3절에 가면 아래, 그 아래는 이제 과세 대상 나와 있다. 그죠? 과세 대상 1번 토지. 토지. 뭐, 토지라는 거는 여기는 모든 토지다. 그죠? 요 우리가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요 토지라 하면 모든 토지를 말한다. 모든 토지다. 알겠죠? 따라서 그 우리 토지라는 것은 공부상의 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 모두 합산한 요 공부상의 지적 28개 지적 요거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요것도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보면은 토지는 모든 토지다. 그죠?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다음 2번에 가면 건축물. 뭐 건축물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죠. 그죠? 치드에서 했던 거고. 아래 내려가면 주택이 나와 있다. 그죠? 주택을 거기 하나 할 거는 동그라미 2번. 주택 부속 토지.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그럼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까지. 알았죠? 10배까지도 한다. 다음 뒤로 가보세요. 선박은 모든 배다. 기선, 범선, 부선, 명칭에 관계없는 모든 배를 말한다. 그죠? 항공기라는 것은 모든 비행기구. 그리고 6번은 방금 했던 겁니다. 그죠? 재산세 공부상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서로 다르다. 그럼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 그랬죠. 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보세요. 재산세 특징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된 거 1번. 재산세는 물세다. 물세. 원칙은 물세 맞죠. 그죠? 그런데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는 뭐라 그랬죠? 인세.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의 공부상 상황과 사실상 상이 서로 다르다. 그럼 사실상 상에 따라서 부과한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뭐 하나 빠졌네요. 그죠? 토지, 건축물, 선박, 또 뭐가 있죠? 주택. 다 있네요. 그럼. 3번도 맞네요. 그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에 주택 포함해. 거의, 예. 이거는 뭐 기출 문제는 아닌데. 아, 요게, 그죠? 요, 뭐냐 하면은, 요 건축 따로 나와 있잖아. 그죠? 요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여기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과거에는 이게 이래서 이게 없었죠. 그죠? 과거에는 건축물 요래 선박 항구 요 속에 주거용 건축물과 사업용 건축물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그 당시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따로 나왔다. 그죠? 요 건축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주택이 따로 나와 있죠. 요렇게. 요래 나왔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요거는 말하면은 현재는 이제 주택법 적용을 받고
여기 있는 거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요 건축물 속에 주택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나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아닙니다. 예, 거기에 주택 포함해. 그 주택은 뭐 된다? 제외. 그 따로 해야 되죠. 그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주택 따로,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이렇게. 얼마나 알겠죠? 그죠? 이런 문제는 좀 이상한 문제네. 그죠? 4번. 재산세는 이용 상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맞죠? 그죠? 초과 누진 세율과 비교. 우리 거기 나와요. 초과 누진 세율 나왔잖아. 그죠? 그 초과 누진 세율 이런 거 있죠. 그죠? 간단하게 아세요. 누진 세율하고 비례 세율. 이런 말이 나오면은 요거는 뭐냐? 범위가 주어진 게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0.1에서 0.4다. 여기 누진 세율이죠. 요건 한 개짜리 뭐 4% 이렇게. 알겠죠? 한 개짜리 나오면 비례 세율. 범위가 나오는 거는 누진. 그래, 여기 누진이라는 거는 금액에 따라서, 그죠? 세율이 좀 더 커지는 거잖아요. 0.1에서 0.4. 비례 세율 하는 거는 한 개짜리 비례 세율. 우리 이제 부동산, 우리 세법에서 나오는 거는 항상 이거 나옵니다. 초과, 금액, 일정 금액 초과할 때만 세율이 높아지죠. 그죠? 초과 누진이다. 요걸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 차등이 붙죠. 차등 비례 세율. 물건에 따라. 그, 요 말이 보수입니다. 알겠죠? 원래는 이제 우리는 누진과 비례가 있죠. 그죠? 요것도 초과 누진도 있고 단순 누진도 있고 요것도 차등 비례도 있고 단순 비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세법에서는 초과 누진, 차등 비례를 합니다. 그럼 그냥 원래는 누진이죠. 그죠? 누진. 이제 대표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6에서 40이다. 범위가 주어졌다. 그죠? 무슨 세율? 누진 세율. 알겠죠? 취득세는 몇 프로 있죠? 4%짜리 있잖아. 그죠? 무슨 세율? 비례 세율. 이렇게. 그럼 요거 보세요. 요거는 무슨 세율? 누진. 요런 거는 비례. 비례. 요 한 개짜리는 비례 세율. 범위가 주어진 거는 누진. 알았죠? 그죠? 요래. 그 이런 건 전부 다 비례 세율이죠. 비례. 요런 거는 누진이다. 다음. 재산세는 보유세에 속한다. 맞죠? 그죠? 보유가세다. 그 토지는 이따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잠깐 뒤로 넘겨보세요. 쭉 넘어가서. 그 다음 가서 208쪽을 보세요. 208쪽에 안에 5절에 보면 재산세 과세 표준 나왔다. 그죠? 제일 아래. 그 208쪽에 과표에서 제일 아래 보세요.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가요. 요거잖아. 그죠? 재산세 과표라는 거는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다. 그죠?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다. 알았죠? 그죠? 다음, 선박과 항공기는 이거 100%니까 여기 없죠? 그죠? 여기 없으니까 그냥 시가 표준으로 한다. 알았죠?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100%니까 없는 걸 보면 되잖아. 그죠? 시가 표준, 요걸로 과표로 한다. 다음, 뒷장. 문제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단독 과세 표준 물었습니다. 그죠? 단독 주택의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묶은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주택은 저 항상 뭐가 붙었나 그랬죠? 뒤에 60% 한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공정시장가요. 이 말이 빠져버렸잖아. 빠져서 틀렸습니다. 그죠? 요게 빠졌다. 두 번째.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거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해. 그게 뭐다? 시가 표준에. 알았죠? 시군구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걸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러면 건축물도 마찬가지. 건축물도 시가 표준액 곱하기 뭐가 있죠? 공정시장 가비. 요 말이 빠졌잖아. 그게 틀렸습니다. 그죠? 3번.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가를 한다. 요것도 마찬가지. 개별 공시가, 요까지는 맞는데, 뒤에 뭐가 빠졌죠? 공정시장 가입비율 빠졌다. 그죠? 털렸고. 4번. 공동주택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60%를 곱한다. 맞네, 그죠? 나왔잖아. 60%가 뭐다? 공정시장가의 비율. 맞죠, 그죠? 정답 4번.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장부상에 증명되는 가액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재산세는 전부가 되죠. 시가표준액. 알았죠? 시가표준을 한다. 재산세 모든 과표는 시가표준액에다가 토지 건물 주택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다. 그죠? 알겠죠? 여기까지 과세표준. 잠깐 쉬었다 할게요.